3일간 쌓인 거죠, 지금. 인기글부터 봅시다. 현 시점 서울대 애타 상황. 수능 중도 포기. 서울대생들이 수능 치러 간다니. 왜? 이제 서울대 의대만 서울대 취급 당하는 거고 서울대는 이류들만 오는 거다. 헐. 의대 가려고? 와, 이거 서울대가 의대 공부를 하는 필수야 제다 지수. 아, 진짜로?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분야별 인재 양성 개나 주고 다 동네 의사 하는 거야. 사회적인 인센티브 구조가 개작살 났다니까. 서울대 애들 이번에 수능 진짜 많이 쳤다. 특히 자연대, 공과대 이런 애들 의대로 갈아타려고. 괜히 전국에서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서울대라는 얘기가 아님. 현재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의대도 못 가고 남아있으면 이류 패배자가 된다. 탈주해서 타대학교 의대로 빤스러나고 애타와서 분탕질 많이 한다고 들었다. 폐잔병들은 그냥 남아서 졸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서울대도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다시 서울대로 복귀하면 무슨 패배자 마냥 학교 다닌다고. 서울대도 못 가는 사람들은 뭐야 대체? 의사가 짠가 보네. 그치? 그 중에서도 이제 피부과나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성형외과가 최고 아니겠어? 그치? 다들 자기 형편을 떠나갖고 몇백씩 막 진짜 몇천만원씩 쥐고 와갖고 수술시켜달라 그러니까 제일 잘 되는 게 거기잖아. 그래, 화이트 칼라가 최고야. 하... 씁쓸하다. 씨발, 대한민국 구조가 언제 이렇게 바뀐 건지. 수능 관련 소식이 많네요. 오늘 재수 망했는데 술 먹을 남자. 수능 뭐 망한 거야? 근데 뭐 1년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더만. 도전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뭐 잘못 보고 그런 거 같다가 조리 돌리고 그럴 그건 아니지. 고현정? 문근영이 보이네. 동안인데? 동안이지. 50대 아니야? 52살. 7년 전에 이랬는데 7년 전보다 회춘했다고. 이경실 사진 가져와 놓고 구라치지 말래. 본인 수능 탈주하고 엄마랑 대화한 내용.
중도 포기. 더 좋은 엄마였으면 좋겠다. 엄마가 책임져.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낳았으니까 책임져. 저거 다 부모의 잘못이야. 모두 힘들게 공부하는 거야. 너만 그렇지도 않아. 미술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런 정신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공장 가서 아니면 공사 공부 아니면 가망 없어. 부모 문제야. 야, 이걸 부모 탓을 한다고? 부모가 열등한 유전자만 줘서 정신병 오고 똥 싸는 소리 마라. 나는 벌레니까 사회에서 계속 벌레니까 주제넘게 공부하지 말고 나중에 천하게 망리라면서 받은 유전자대로 살게. 태어날 때도 정해져 있어. 야, 이건 씨발, 어우,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 야, 씨발, 이런 자식 새끼 나오면은 진짜 부모 참 살만 나겄다. 야, 이 개새끼야. 콘돔 바이럴이네. 미친놈이네 저거 진짜. 방금 전에 도로에서 있었던 일이다. 배달기사가 신호 무시하길래 찍는 척 했거든. 아, 차 안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찍는 척 했다고 갑자기 나한테 오더라. 사장님, 똑똑똑똑. 아, 왜요? 아, 제 부탁인데 좀 신고 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한번 봐주세요. 아, 예, 알겠어요. 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리뷰 치즈볼을 나한테 좀. 아, 이거 드세요. 아, 근데 이거 다른 사람이 시킨 거 아니에요? 리뷰 이벤트인데? 예? 아, 괜찮아요. 제가 저기 그, 저 음료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은 음료수, 비싼 음료수 주면 돼요. 아, 예, 됐어요. 그러니까. 아, 사장님, 이거 받으시고 사진 찍은 거 좀 지워주세요. 아, 안 찍었다니까요. 아, 씨발,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아, 씨. 탁, 이러다 이제 오토바이 다시 타고 사라짐. 근데 또 신호 위반하길래 바로 찍어서 신고함. 아, 내가 딸배 해본 그 콧박이네. 딸배 경험 있는 콧박이왈. 바로고라고 하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3개월간 신호 다 지키면서 하기 존나 힘들더라. 이거 한두 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음식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음식 전주가 전화오고 배달 대행 사장 전화오고 진짜 존나 급박함. 진짜 씹고 하려고 해도 계속 전화가 오고 머리에 식은땀 나고 진짜 지랄맞다. 그렇다고 내가 배달 수락을 마음대로 이건 이렇게 해서 몇 개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주문은 막 밀려들어오지 배달원은 없지 한정된 인원에서 팀장이라는 애가 막 강배를 해버림. 상황이 이러니까 시간은 급하지 신호 다 지키면서 하면 배달은 점점 늦어지지 압박은 들어오지. 그래놓고 배달 사고 나면 내가 물어줘야 되고 진짜 지랄맞다. 거기에 신호 꼬박꼬박 다 지키면서 하면 진짜 최저 시급도 안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 이 업계도 힘들더라. 옹호하긴 싫지만 다 옹호해버렸노. 맞아, 저 일을 또 해보면은 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고충이 있는 거지. 인도로 다니기, 횡단보도 건너기, 칼치기, 신호 봐서 차 없으면 그냥 가기, 이런 건 진짜 디폴트로 깔고 가. 어디 단속 카메라로는 안 찍히니까 경찰 단속 그런 것도 딸배들끼리 정보 공유해서 걸리지도 않는다. 결국 딸배 헌터들이 직접 신고하는 수밖에 없음. 근데 그 말도 맞다. 저거 솔직히 일일이 다 신고해서 다 엿먹여버리면은 우리 배달은 누가 해줌? 포장하면 되지. 포장하면 그만이야. 근데 포장해가지고 또 왔다갔다 해 귀찮잖아. 거기다 차 막히는 시간이여 봐. 어우씨. 나? 난 그냥 뭐 딱히 뭐 별다른 생각이 없어. 근데 다만 나도 이제 밖에서 공도 많이 타고 또 이렇게 시내도 다니고 나는 이제 레저로 즐기는 바이커니까 그런 저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그런 게 좀 나는 다른 것보다도
불법 마우라 튜닝? 예. 그 불법 마우라 튜닝이랑 오징어 잡입의 컬렉션. 보라색, 흰색, 파란색, 노란색, 형형색색의 그 LED 쳐 해갖고, 그 단기통 존나 시끄러운 그 개 같은 딸배소리. 그거 내면서 담배 물고 무뚝에다가, 그렇게 다니는 딸배들 보면은 욕 나오지. 인도로 그냥 경찰 있건 없건 그냥 인도로 올라가고 막 개판이야, 여기. 아까도 주영이랑 밥 먹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런 새끼들 많더라고. 경찰이 반대 차선에 있는데 그냥 바로 그냥 인도 주행하더라고. 아, 그 정도만 극혐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러려니 해. 나 한 번도 신고해 본 적은 없지. 나를 위협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게 93년도 이병전이야. 이게 지금 20살이야. 20대 초반에 90년도 20대 초반 왔고. 와, 무슨 정장 입고 군대를 가네. 조폭 같네 진짜. 한국인이 일본 여행 중 습격 당함. 뭐든지 잘생기고 봐요. 왔어? 옆에 앉아. 어? 아니야. 일로 와. 나 너무 꼬질꼬질해. 괜찮아. 조명 있는데. 앉아. 씻을 거야. 아, 옆에 앉으라고. 우와. 옆에 앉아 있어, 그냥. 머리만 제대로 묶고 올게, 너무 싫어. 시청자들이 더 궁금해. 약혐 민방 중에 실제로 싸우는 부부. 엘보우 야무지게 꽂아버리네. 우와. 여기 이 커플들 봤어? 이 부부 봤어? 그 우리 카페 올라온 거 있는데. 와, 진짜 심하긴 하더라. 둘이 진짜 폭력을 쓰는데 남자분 엘보우로 맞아가지고 막 눈썹에서 피나고 코 피나고 입 터져가지고 막. 그래도 둘이 잘 살더라. 어우. 이거 그냥 이렇게 잘라만 봐서 유쾌하지 실제로 진짜 싸우는 긴 영상들 보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말 못해. 존나 심하게 싸우던데? 뺨 때리는 소리 쫙쫙 소리 나고 그 둔탁한 소리 있잖아. 죽탱이 때릴 때 막 진짜 둔탁한 소리,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 찐으로 싸우는 거야. 서로 개쌍욕 받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둘의 그냥 표현 방식이 아닐까 싶을 정도. 왜냐면 이혼을 해야 되는데 잘 살고 있잖아. 아프리카는 무조건 정지지. 난리 나지. 팝콘이 그런 곳 아니야? 인방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일반인들의 그걸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거라고 봐야지. 한국에서 월급 621만원 받는 베트남 여자?
세금도 다 떼고. 아, 발골 일을 한, 그냥 칼로 이렇게 그 뼈랑 고기랑 분리해갖고 그 고기만 추려내는 그 일을 하는데 세상에 600만 원을 넘게 버네. 근데 이게 발골하는 그 다리 개수당 300원씩 받는데, 어, 존나 빡세대. 기술직이래. 한 달에 2만 개 넘게 발굴한 거지. 공장이네, 공장. 이거 뭐 쇼츠 같은 거 없나? 닭발? 어, 손톱 이렇게 떼고. 어, 뼈를 끝에 끝머리 뼈 이렇게 되게 섬세하게 들어가네. 와, 한번 삶아진 닭발을 갖다가, 이야, 이렇게 하는데 300원 받는 거 아니야? 개쩐다. 이게 다 기술이 있는 거구나. 10초 컷 야무짐. 진성꽃박이 고맙다잉. 어디 보자. 각각의 발골 과정당 걸리는 시간은 단 5초. 닭발 하나 손질하는데 10초면 가능한데요. 속도가 빨라 보통 작업자 한 명이 하루에 손질하는 닭발의 양은 30kg 정도나 됩니다. 야. 1차 작업은 다리뼈를 제거하는 것과 아닌 것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단 한 번의 칼질로 뼈를 분리해내는 것이 관건. 1차 발골은 단번에 두꺼운 뼈를 제거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 관절을 찾는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쩌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다리뼈 제거가 끝난 닭발은 2차 발골을 합니다. 발톱이 있는 쪽으로 칼을 밀듯이 해 발가락뼈를 잘라내는 작업. 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잘못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련공들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입니다. 야, 야, 이거 돈 받을만하다. 기술직이잖아. 채팅창에서 어이없는 채팅 봤는데 돈 복사 버그노 이런. 이게 어떻게 돈 복사야.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노동의 가치지. 대단하다. 한국에서 돈 이렇게 야무지게 벌어가지고 금의환향 하겠네. 못 사는 나라잖아, 다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 파리바게뜨 빵 안에서 바퀴벌레 나왔는데 주작일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바퀴벌레가 노릇노릇 구워졌어, 기름에. 이거 인터넷에 올린 거야. 봐봐, 이 쌍년들 가격 뒤지게 올리는데 위생식 청났다.
PTSD 올 것 같아. 빵에서 이렇게 바퀴벌레가. 와, 씨, 징그럽네. 거기다 미국 바퀴네, 이거. 배떼지 뚱뚱한 거, 이거. 어, 존나 징그럽게 생겼네. 어, 씨발, 이 새끼를 왜 이렇게 징그럽냐. 바 선생이 왜 들어 있노? 바 선생. 오늘 또 바퀴벌레 헌터 한번 먹어야겠다. 이 아저씨 활동을 왜 안 하냐? 구독까지 해놨는데. 답이 없다. 지리지. 내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씹상남자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씨, 구라한 친구 존나 멋있다. 바퀴벌레 산상조각 나가는 거 존나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제일 웃긴 댓글이 난 그거였어. 어, 구독 안 한 사람들 저렇게 패 죽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어, 좋아요 구독 안 누르면은 폐 죽여버리는 거 어떨까요? 존나 웃겼네. 아야. 조용히 안 노. 파리바게뜨 빵에서 이렇게 바퀴벌레 나왔대. 존나 징그럽다. 바퀴벌레 나왔대. 어떻게 색깔도 어떻게 무슨 토핑 당첨이야. 근데 오히려 좋아. 튀김 바퀴벌레? 남의 일이라고 진짜 이거 못 참지. 남의 일이라고 겉바 소촉이 속촉일 듯. 그리고 바퀴벌레 맛이 은근히 개 맛난대. 개 남의 일이라고. 우와 맛있겠다 이거. 먹지 마, 그거 다 냉동이야. 헉? 뭐야? 이게 딱딱해? 아까 시켜먹은 거. 좀 더 잘 나오게 해줄까? 이렇게? 어. 요즘 젊은 아가씨들 확실히 세네요. 추석 준비 중 여기저기 운전하다가 집에 주차시켜놓고 시위에서 담배 하나, 캔맥주 하나 사가지고 나오는데 편의점 파라솔에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아가씨가 파라솔 테이블에서 소주랑 안주거리 놔두고 취했는지 막 웃으면서 전화하기로. 오빠 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사랑해? 씨발 사랑하냐고. 빨리 사랑한다고 해. 이러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내 딸이 저러면 정말 삭발하고 절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멀쩡해 보이는 처자가 근데 이 아저씨 좀 십선비네. 문신도 좀 한 것 같고요. 보기 안타까워서 명함 주면서 이런 걸로 속버리지 말고 든든한 안주에 술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요. 아 씨발. 아우 스윗하네. 아니 개수작인데? 스윗 씹 틀딱년이래. 역겹네. 헬로키티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끔 대어 낚을 때가 있어서 더더욱 저러는 거다. 여자 지인들 물어보면 15살 차이 난 남자랑 사귄 경험 있는 애들 은근히 많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랑 사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꺼리껴하지 않는 여성들. 근데 여성들이 근데 보면은 또 좀 그렇게 희한하게 또 연상을 막 좋아해. 남자들은 연하를 너무 좋아하고. 왜 그런 걸까요? 어? 또래 남자들은 절대 못 만나겠대. 그게 좀 어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정신적으로 그 또래 남자들보다 훨씬 더 성숙했다라고 막 뭔가 좀 그런 어필을 하는 건가? 본능 아닐까? 본능? 연상 남자를 만나면 돈을 다 쓰니까. 동갑 만나도 돈 동갑 만나면 돈 다 안 쓰나? 돈 안 쓰나?
연상이라고 돈 다 쓴다기보다는 능력 차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시청자분들은 좀 약간 패배주의 같은 게 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아직 어떤 여자한테 약간 연상이라는 느낌을 주는 남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지가 물어봐놓고 시청자한테 패배라도. 그게 아니라 여자한테 물어본 거지, 새끼야. 네가 여자 마음을 알아? 닉네임도 39kg 간다? 39K 간다? 뭐야? 39K가 뭐야? 근데 나이가 좀 있으면 인생의 경험이 그만큼 많으면서 뭔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여유로움이 보일 때 좀 더 멋있어 보이긴 해. 판단에 있어서. 돈 가지고 너무 아둥바둥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좀 쉽게 가기 위해서 돈 때문에 연상의 남자들을 택한다? 아니 그런... 난 아니라고 보는데? 그 말 아닌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연상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래도 좀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제 친구도 이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하고 한번 만나니까 계속 그런 분들하고 만났는데. 왜 그런 걸까? 왜 나이 많은 남자를 그렇게 좋아할까? 나이 많은 남자를 그렇다고 찾는 건 아니야. 근데 잘 맞는 남자가 알고 보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들인 거지. 근데 저도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뭔가 안정감을 준다? 근데 경제적인 게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넌 나 왜 만나? 오빠가 왜 만나냐고? 오빠도 솔직히 돈이지. 딱 이렇게 해줘야 재밌지, 주영아. 자, 다시 엔지. 자, 다시. 넌 나 왜 만나? 돈이 많아서. 역시. 다음. 다음 또 진지하게 또. 이승우 육군 훈련소 수료했어? 금방 남의 군대 생활은 되게 금방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이승우 참 안타깝다. 왜? 아니 진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 동양의 메시라 그래갖고 한때 엄청 촉망받는 선수였거든. 그래가지고 저 뭐야 바르샤 2군인가 3군으로 들어갔어. 거기서 크게 어떤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축구 잘 안 된 거야. 안녕하십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일마 친형이 또 너무 또 SNS로 막 설레발 치고 막 꼴값 떨어갖고 그것 때문에 뭐 누리꾼들한테 욕 존나 처먹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승우는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그지? 근데 면제라서 훈련소만 갔다 온 거라고. 그리고 수원 FC에서 얼마 전에 경기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여름에 직접 직관했습니다. 그래 이승우 형의 문제였지 뭐. 그래도 K리그에서 날잖아. 저 직관했어. 결혼하고 싶어도 예식장이 없다는 근황이래. 올해 예약 끝났대. 그쵸. 예식장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거리 두기가 해제돼가지고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을 서두르기 때문에 결혼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식장 부족 현상. 맞아요. 모든 날짜가 지금 다 마감이 돼버렸다. 이렇게 비싸게 받아? 6만원짜리 식대가 9만원까지 커졌다고? 그리고 사실은 기본 1년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이제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본 1년 정도 전에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더 없는 거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BJ 시간대라고 해서 저녁 예식이 좀 가능한, 일요일 예식이 가능한 직업군을 가졌지만 보통의 분들은 일요일 저녁 예식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간 조금 그때가 좀 아니 근데 않을까? 이 예식 서비스 업체 이 새끼들 진짜 씨바 좀 싸가지 없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왜?
생각해봐. 코로나 때는 다들 그냥 어 힘들고 저기 할 때라서 이때 들어오면은 막 할인 혜택 팍팍 주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이제 자기네들 좀 배때지 불러지니까는 이제 갑질하잖아. 얘도 먹고 살아야지. 식대도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비싸게 쳐봤고 시장의 순리라고 이게? 싸가지 없네 그래도. 장사 안 될 때 생각 안 하고. 안 하면 그만이야. 아 그건 맞지. 싼 데 찾으면 그만이야. 동네마다 많어. 우리도 조금 미리 한 덕에 식대가 많이 싸졌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아니지 않아? 갑자기 돈을 바꿔 자기네들이 뷔페로 다시 선택하라 그러잖아. 아 근데 이거 말이 변경되는 건 조금? 그치 이거는 갑질이지. 나 이거 보고 얘기한 건데 치사하긴 하네. 말을 바꾸는 거는 그니까 한 달 전에 11살 된 추수. 와 추사랑 진짜 컸다. 원이 고맙다. 추사랑 키가 진짜 유전자 일기다. 엄마가 또 모델이었으니까. 그니까 키 몇이래 그래서? 근데 진짜 딱 일본 사람 같은 느낌이 확 든다. 일본 사람이죠. 가요이 키우기 이분 진짜 귀여운 분이잖아 유튜버 중에서. 남자 구독자들 되게 많은데 귀엽고 그래가지고 가요이 키우기 알죠 여러분들? 저런 여자친구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보는 내내 뭔가 행복한 미소 지어지는데 막상 영상 다 보고 나면 막 줄담배 피게 된다고 막 하면서. 근데 이게 그게 이 채널 밈이야. 나도 이제 최근에 이 영상 이 채널 알게 됐는데 이게 사실 여자의 매력도 엄청 크지만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채널인 거예요. 소우데스카. 소우데스카. 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예쁜 채널인 거예요. 막 여자를 괴롭히지 않잖아. 망치지 않잖아. 예쁜 것만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하잖아. 뭔지 아시죠? 이게 뭐야? 이게 돌리는 거야 이걸? 이걸 돌려? 아 참 좋은 질문이야. 왜냐면 진짜 깜짝 놀라서 방금 내가 뽑은 줄 알고 너무. 근데 저 차 쫀다 뭐야? 맞아 이거 진짜 작은 거. 리무진을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 근데 남자분도 되게 훈남이시다. 어디 가요? 똥 좀 싸고 올게요. 앉아갖고 잠깐 진행 좀 해주실래요? 저 그러면 진짜 노잼 상황 그냥 특공 빨리. 노잼 비상. 앉아서 한번 잠깐만 해봐. 금방 갔다 올게. 나 똥이 너무 많다. 응아가 너무 많아. 주경아 금방 오냐? 아니요. 할게. 큰 거 사러 갔어. 노잼 경보. 리아주아 엄마 집에 데려다 놨어. 이렇게 뒤로 어떻게 넘겨가?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는 거야? 뒤로 어떻게 가요? 뒤로 가기 의자 반등이 안 되고요. 40대 남자와 20대 여자 키스. 뭐 봐야 되지? 이슬람의 퇴직금 지급 방식. 알라가 원하면 퇴직금 준다는 사우디 대사관. 김모 씨는 주한
나 안 할래. 조별 과제 아니야? 뭐해? 조별 과제. 나는 그냥 앉아 있을래. 그냥 앉아 있는 게 더 재밌을 듯. 잘못했어? 나 왜 날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노잼죄? 아 대역죄긴 하다. 미안해. 오늘 일정이나 읊어보시죠. 오늘 일정이요? 오늘 일정 12시쯤에 부산으로 출발해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래서 8시 반쯤에 이제 그 어디였지? 나 왔어. 만서구프? 거기서 이제 술 마시면서 그 노래하는 곳이야? 술 마시면 술집이에요. 만선호프, 만선호프. 그래서 이제 술 마시면서 게임하면서 그 하는 숙제예요. 노래하는. 오, 노래 진짜 해야 되는 거야, 내일? 좆바 같다. 술 먹고 이제 그러냐. 술 먹고 노래해야 돼? 좋된다. 거기 또 여자 또 손님들도 계실 텐데 어떡하지? 나 노래 부르면 또 난리 날 텐데. 술 막혀 뒤지는 줄 알았다. 나도 술 먹겠어, 진짜야. 자, 그래 옆에 앉아 있으세요. 40대 남자랑 20대 여자 키스. 뭐 이분 그분 아니야? 만수예요. 그 할아버지 아들 배우 한국 나이로 44살 27살 여자. 어디서 본 거 같아. 그지? 아니 이 아저씨 저 배우 아니야? 내려가봐. 안녕하세요. 손잡아볼까요? 정말 긴장 많이 하셨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시작할까? 진짜 하는 거야? 와! 뭐야? 아 요즘 유튜브 이렇게 빠꾸 없냐? 이 사람도 나중에 연애 어떡하려고? 아 잠시만. 아니, 일단 근데 40세가 아니시겠지? 44살이래. 27이고. 공간이시다. 야. 채널명 Just Kiss. 그냥 키스만 하는 영상이야? 와, Just Kiss.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처음 보는 사람이랑 어떻게 키스? 와, 누구야? 졸라 이쁘노? 응. 치즈 필름? 아, 이건 배우지? 다른 채널이야. 아, 뭐 졸라 이쁘다, 썸네일. 치즈 키스.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하게. 그래요. 어차피 1분밖에 우리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렵다 그죠? 참 어렵네요. 네. 아까보다는 괜찮아졌어요. 아까보다? 네. 그러면 좋아요. 좋네요.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 네. 굉장히 고민 있으시네요. 아 정말요? 네. 그럼 거기에 조금만 더 집중하셔도 돼요. 아 네. 되게. 근데 이런 멘트 치고 이러는 게 이 아저씨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네.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는데. 어. 그냥 액면가로만 봤을 때는 약간 언데드상이야. 어? 언데드상이 뭐야? 언데드상이 뭐야? 좀비, 좀비. 좀비, 뱀파이어 그쪽이야. 언데드상이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뭔가 퇴폐미라기보다는 그냥 언데드 그 자체. 근데 은근 병약한 굴. 남자를 좋아하는 약간 아니야, 아니야. 약간 굴상이야. 굴. 굴 알아? 굴? 시체, 살아있는 시체. 그런 느낌인데 다크서클 자욱하고 어? 광대 나와가지고 사실 그렇게 호감을 준다라는 느낌은 나는 남자가 봤을 때는 아니야. 근데 막상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남자가 분위기 있네. 조금 더 재밌는 것 같고요. 그런 교감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런 진지한 남자 좋아하지 여자들. 어 웃을 때도 봐봐 은근히 눈웃음도 있고 생긋하고 이빨도 관리 잘해가지고 어 저기 하고 이렇게 눈빛 보내는 거 봐봐. 여자한테 인기 많겠네. 그 이 아저씨가 머리를 이렇게 해서 그러지 좀 깔끔하게 약간 좀 그런 머리 하잖아. 그 뭐냐 뭐지 그거? 유아인 컷 뭐라 그러지? 아이비리그 컷 이런 거 하면 존나 잘 어울릴 듯? 잘, 아니 괜찮아 솔직히 잘생겼어. 입술 선도 명확하고 콧대도 괜찮고 남자답고 안아 상용기 잘 발달해 있고 아니 솔직히 있고, 생긴 건 중요하지 이마도 않거든. 괜찮아. 생긴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께 생긴 게 잘생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어, 매력이 있다. 그 무게감 좀 있고. 여자분은 왜 안 나오나? 여자 나왔잖아. 연애는 퍼즐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 맞춰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인내심이 드는 거잖아요. 또 그렇기도 하고 잘 맞으면 예쁜 그림이지만 또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네, 그렇구나. 원래 술을 조금 먹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단기간에는 건 처음이죠. 키스 시작을 누군가가 알려주고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그래요. 네, 그렇죠. 리드도 할 줄 아네.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아, 류준열 같은 느낌이네. 류준열. 그림 발라도 돼요. 어차피 1분밖에 우리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렵다 그죠? 참 어렵네요. 공감 능력도 있어. 아, 아까보단 괜찮아졌어요. 아까보다? 네. 그러면 좋아요. 아, 좋네요.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대로. 네. 어 에반데. 정말요? 그럼 거기에 조금만 더 집중해줘도 돼요. 아 어, 내가 미치겠냐? 어머! 이거 봐도 돼? 어우, 야, 이거 아, 19세도 아니야. 아, 이런 거 40대 아저씨 빼고 기분 족같아진 영상을 대체 누구 좋아하라고 만드는 거임? 아니 댓글 뭐야? 왜 이렇게 불편해? 근데 뭐 저 여자분도 자기가 선택해서 출연한 거는 뭐 아니 당사자들은 그냥 잘 저 분위기에 녹아들어갖고 색다른 경험을 한 건데 이 씨발 미친 뚱카롱 처먹는 이 멧돼지 뚱땡이 미친 오양 장흉년들 왜 개지랄병 떨지? 나 인연들 뒤졌으면 좋겠어. 아니 씨발년들이 뭔 상관이야 지들이? 남이사 키스를 하건 말건 씨발 누구 혓바닥 가짜다가 됐냐? 아니잖아. 어? 미친 뚱카롱 형들 미친 거 아니야? 닉네임 뭐 주주 파티걸? 미친년이 또라이리가 뭐가 불쾌하다는 거야? 남자 잘생겼다고 댓글로 빠는 아저씨도 사실 저 남자랑 키스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왜 이렇게 키스는 모르겠고 오시다가 봄 같은 거 만나셨나? 옷이 많이 해졌네. 저런 거를 무슨 룩이라 하던데. 그냥 순수하게 존나 역겨움. 내가 봤을 때 여초에서 잡혀 찍은 것 같다. 얘네들 채널 구독 안고 공개돼 있는 거 하나 계정이라도 찾아보면 얘네들 성향을 볼 수 있는데
아니 내가 40대도 아니지만 난 저거 보고 뭔가 뭐 아 용기를 얻고 해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 절대 안 들거든. 물론 옆에 여자친구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런 거 다 떠나갖고 이걸 보면서 아 혹시 나도? 이런 생각 안 해. 대리만족 일도 안 하고 그냥 정말 그 지켜보는 그냥 입장으로 그냥 보게 된 건데 얘네들은 엄청 과몰입을 하네. 여자들 잡혀질 것 같다고 역하긴 해. 이러네. 역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역해? 아니 이 확실히 혀랑 만나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아 우리 키스 언제 해보노? 진짜 맞지? 못하겠다 저거 보니까. 아니야 근데 1인칭이잖아 이 사람들은. 우린 3인칭으로 이걸 보는 거고. 1년 되면 우리 그때 키스하자. 어때? 백태 제거 수술 없어? 잘 치노? 백태 제거 수술? 응. 그런 게 있겠냐? 그딴 게 있겠어? 따라해보라고 지금. 아 못해 나는. 주영이랑 뽀뽀하는 것도 아직 막 쑥스러워 죽겠는데. 인정? 응. 정액의 효능. 어디 써 있대? 모르겠어. 이게 정액의 효능이래. 항우울 효과, 불안증 감소, 숙취, 에너지 향상. 이렇게나 좋다고? 정액이 몸에? 기억력 향상, 정신적 민첩성, 임신 중 유산 방지 효과, 여성의 성욕까지 증가하고 고통 완화 작용. 뭐야 대체? 아니 뭐 거의 그냥 여기 있는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정액이라는 건 완전 만병통치약이네. 남자에게도 좋다. 너무 좋은데 이거?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줄만한 슈퍼푸드네. 아 맞아 슈퍼푸드 아니야 이거? 거의 포션이네 그러니까. 다들 요즘 이런 컨셉들을 잡는 건지 존나 웃기네. 페트병에 모아놓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라면 끓일 때 한 큰술 넣는데 감칠맛 굿 한 입만. 이래서 남자랑 사귐 무한동력. 싸고 마시고 싸고 마시면 무한반복하면 영생할 수 있다 리얼. 무한동력이요. 난 로션 대신 얼굴 바르는데 진짜 좋음. 아. 무슨 맛일라나? 요가 배워봐야겠네. 그러니까. 무슨 맛일라나? 모르는 척이라니. 아니, 내 걸 내가 어떻게 먹어? 토 나오지. 다른 사람 거, 친구 거. 나 오줌은 먹어봤는데 정형 먹어본 적 아니 오줌은 어떤 게 먹어봤냐면 오줌은 그거야 그때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옷가게를 했었어. 나 완전 미취학 아동 때 초등학교 딱 들어갈 때 그때쯤 7살 8살 때쯤 그때 학교가 딱 끝나갖고 이제 그 전방에 간 거야 옷가게 우리 집 우리 운영을 하는. 그런데 포카리스 웨트 그 캔이 올려져 있었어. 맛있겠다. 그 카운터에 올려져 있어서
엄마는 카운터에 앉아있고 그러겠지? 근데 이제 손님 보러 잠깐 카운터가 비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갖다 마셨어. 근데 뭔가 마시고 꼴깍꼴깍 하는데 저기서 아빠가 눈 크게 뜨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돼! 이러는 거야. 또 마시자, 두 모금 마시니까 꼴깍꼴깍 하는데 아빠가 나보고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뭐야! 이렇게 했지. 했더니 오줌인 거야. 그러니까는 오줌? 그때는 우리가 그 의식 수준이 낮아서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가 아기 오줌을 거기다 이렇게 받은 거야. 포카리스. 근데 그런 경우 많았어. 나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나 그 1998년도 막 97년도 이때 있었던 일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화장실 아니 화장실 안 가고 급하니까 거의 뭐 중국이나 다름 없었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버스 안에서 담배 피우고 그러던 시절인데 뭐. 그래가지고 그걸 좀 봤지. 근데 그때 그 맛이 아직도 기억나. 뭐냐면은 찌릉내 존나 나고 찌릉내니까 찌릉내고 쓰고 쓰다는 느낌. 그만 말해줘. 뭔가 쇠를 끓인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철분? 뭔가 철분 같은 그런 쇠맛 같은 게 막 확 나면서 되게 썼던 기억이나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오줌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어봤지. 내가 원해서 먹은 건 아니었으니까. 똥은 안 먹어봤지. 똥은 어떻게 먹어? 똥은 네가 많이 먹는 거잖아. 그냥 저 동네 산책 나가는데 그런데 공원 같은 데 가서 두리번두리 어디 뭐 주워 처먹을 거 없나 보다가 그냥 강아지 똥 같은 거 하나 있으면 흙 툭툭 털고 그냥 보는 사람 없으니까 바로 그냥 개꿀 하고 먹는 게 네가 그게 똥 먹는 거고 새끼야. 아무튼 넘어갑시다. 조청 찍어 먹는다고? 많이 먹어라. 역대급 나는 솔로 대참사. 이 나는 솔로 이게 재밌나 보네. 이런 예능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일반인들 데려다가. 정숙의 직업은 변리사. 변리사가 뭐야? 변리사? 변호사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특허를 상담 관리하는 업무. 변리사. 혹시 자기 모르냐고. 누나 어떻게 동생을 못 알아봅니까? 아 사촌동생. 아 육촌지간 남녀가 출연자로 나왔다고. 근데 사촌끼리 만나면 안 돼. 알지? 그거 애가 돌연변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육촌이래. 육촌은 육촌이어도 마찬가지야. 어쨌건 피가 섞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DNA적으로 안 맞아. 신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저 뭐라 그러지? 그 친족끼리 하는 거? 그 뭐라고 하는데? 근친. 신이 근친을 막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참 외계인이 설계를 잘했어. 그지? 절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거. 맞아 맞아. 참 잘 설계했다 인간을. 종의 발전을 위해서. 크. 이런 거 보면 진짜 똑똑하지 않아? 하면 안 되게끔 딱 그렇게 만든 거야. 설계를. 대단하네. 인생 망한 서울대녀의 한탄. 인생이 왜 망해? 서울대 나왔는데? 자료가 망한 것 같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건 뭔 소설이야 뭐야? 세 줄로역 안 돼 있노? 이걸 다 읽은 시간이 아깝다. 결론은 알바노. 바로 넘겨줄게. 이 콧바귀들의 이 저 그거를 믿는 거야. 세 줄로야. 학창 시절 때 공부 존나 잘했는데 수능 망해갖고 재수했는데 나름 목표로 했던 의대는 못 가고 서울대 암무과 집어넣어서 붙었다.
학교생활 흐지부지 다니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공이랑 상관도 없는 학교 다녀갖고 하는 게 아닌 일을 선택해서 명문 집안 남자 만나서 결혼을 앞뒀는데 내 인생이 이게 맞나 싶어 현타가 온다는 내용의 의미였다고. 그냥 회한의 감정이지. 인생이 어찌다가 이렇게 흘러갔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여자가 현타가 온 거네. 공부를 진짜 나름대로 개빡세게 했는데 내 머리로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건 서울대 타이틀은 따나는데 요즘 서울대 타이틀로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이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능 보고 뭐하고 하는데도 서울대생들이 죄다 수능 보고 그런데 의대 가려고. 의대밖에 답이 없으니까. 좆박았어 대한민국. 이제 의사 아니면은 엘리트들도 의사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고. BJ를 하면 어떨까? 서울대 나온 BJ 있었잖아. 그 은비 걔 있었잖아. 서른두 살인가 걔? 아직도 하셔. 어 그래. 있었잖아가 아니라 있어. 아까 그가 그때 있어 봤잖아 목격했잖아라는 거지. 코치 자꾸 이렇게 저기라나. 죄송합니다. 김지우님. 맞아 지우. 글마한테 내가 물어봤지 술 먹을 때 이제 야 지우야 넌 저 서울대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 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걔한테는 그게 되게 신뢰였던 거지. 그 질문을 얼마나 들어봤겠어 BJ들한테. 서울대 나왔다고 하니까 오히려 감추는 게 더 나았을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였었나 봐. 그래가지고 스트레스지 맞아. 신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때 좀 굉장히 좀 실망했어. 아 좀 쌈빠간 질문 좀 할 건. 왜 서울대라고 이렇게 오 하면서 야 서울대인데 이거 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잖아. 그지? BJ가 뭐 학벌주의도 아니고. 넘어갑시다. 근데 옷이 왜 이렇게 됐지? 여기가? 왜? 됐네 이제. 왜? 뭔가 갑자기 옷이 좀 이거 이상하다. 아 이게 비추나 보다. 뒤에 저기에. 근데 옷 이쁜데 왜? 왜 다 옷.. 왜? 아니 옷이.. 아 여기 봐봐 화면을. 아.. 왜 이래? 그거를 이거 위에 흰 티만 입으면 안 되지. 추울라나? 흰 티만 입어도 돼. 근데 그러면은 와 오히려 좋아.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데? 괜찮아. 아 그래 그러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아니야 그냥 닫아라 그냥. 어찌 목만 오셨어. 현재 S5일 본사. S5일이 저기 아니야? 그 기름 저거 메이커. 추정 재산 2,800조. 3년 전에 방한테 기업 총수들 일렬로 모이게 하고 10조 뿌리고 갔다고? 누구야 이 새끼?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빈살만? 빈살만이야? 빈살만? 아니 뭐 좀 얼굴 저렇게 크게 놓고 잘못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모르고 이 새끼라 그랬네. 미안합니다. 알바노? 매끄리고 코너 매끄리고 수염 밀었네. 이 새끼는 근데 왜 이렇게 양복을 항상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입고 다니냐? 크게 입으면은 어벙벙할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근육이 있으니까. 수능 날 이렇게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매년 저럴까? 매년 지각하는 애들이 나온다는 게 신기하다고. 지 인생 지각하는 건데 다 지 업보다. 넌 수능 봤어? 응. 진짜? 응. 수능 봤어? 응. 이야, 수능 보기 전날 엄청 잠 안 와? 진짜로? 10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 응.
아, 저는 안 봤어요. 저는 두 번 봤어. 아, 두 번 봤어. 저는 수시 봤어요, 수시. 백제예대랑 서울예술진흥원, 서울방송예술진흥원. 거기 두 군데 중에 서울방송예술진흥원을 갔어요.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깔아뭉개하겠나? 왜 그게 그거예요? 저도 학점은행제 나왔는데요. 아, 너도? 네네. 나도. 은행원이래. 이세돌 아저씨 보면 그밖에 안 떠올라. 신라면 CF 사나이를 울리는 농심 신라면. 대단했지 진짜. 아마 어깨탑 아니야 여러분들? 맞지? 어깨탑. 아, 이런 거 봐서 뭐해. 8년간 월급 75%를 매번 저축한 결과 2억 3,568만 3천. 와, 진짜 개미같이 살았네. 어딘가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는 게 좋아서 8년 동안 다녀온 해외여행이 12번. 이렇게 모았어도 경기도에 집 사긴 아직도 힘들지만 적지 않은 돈이 있다는 게 든든합니다. 대학교 4년 때 취직해서 8년 동안 월급 75%를 저축한 결과 2.3억을 모았습니다. 구두쇠처럼 돈을 아예 안 쓴 것도 아니고 먹고 노는 데에도 많이 썼고 말이죠. 인생 참 젖같다. 역햄이었으면 한두 달 정도 빡세게 해서 2억 넘게 버는데 일반인은 8년을 모아야 된다니. 씨발, 아무 재능 없고 족같은 악구로 태어난 게 씨발 게 족같은. 아, 이 새끼 말 진짜 천박하게 하네. 야, 근데 주영아, 우리 같이 BJ를 해봤지만 알듯이 진짜 쉽지 않아. 맞잖아. 근데 항상 왜 우리가 비교 대상은 연예인을 얘기를 하면 몰라. 항상 그런 거 있잖아. 왠지 뭔지 알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러운 사람 왜 어디 봐? 왜 나 안 봐? 내가 말하고 있는데 방송할 때 보면 항상 내 얼굴 안 보고 딴 데 보고 있더라. 원래 방송할 때 아, 얼굴 봐도 돼. 괜찮아. 어, 상관없어. 우리가 아니 내가 나는 너 얼굴 보고 얘기하는데 너가 나를 아예 안 보니까 어 웃겨가지고. 아 씨. 그게 우리가 진짜 부러운 사람 얘기할 때 솔직히 로또 1등 된 사람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삼성 뭐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잖아. 맞지? BTS 부러워하지 않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우리 직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교될까? 비교 대상 꺼내올 때 항상 이렇게 데려와.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아주 개같이 안다는 거야. 이 뿌리뿌리 희빨람은. 내 생각이 틀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럽다 아 로또 1등 됐어. 와 존나 부럽다. 이번 주 로또 1등 야 35억이라던데 존나 부럽네. 나도 다음부터 로또 사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로또 1등 된 사람만 끌고 올 뿐이지 벼락부자 된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들만 끌고 올 뿐이지 진짜 뭐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기업 총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와 존나 부럽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만만한 게 꼭 BJ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긁어갖고 이 슈발람들이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아주 개 조수로 본다니까. 아니 세금 낼 거 다 내고 우리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에? 그거는 아니고. 아니야 이 세금 진짜 많이 내. 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아니고. 근데 저분도 결국에는 오빠가 좋아서 이 카페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또 근데 근데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뭐 역행 변호사는 아니야. 어? 역행 변호사 아닌데 뭔가 좀 저런 거를 보면은 뭔가 이게 좀 약간 내가 너무 가몰입하는 것 같네. 넘어갑시다. 여기 나오네. 게이야, 역행도 역행 나름이지.
한 달에 억 단위로 돈 쓸어모을 정도의 와꾸랑 끼 있는 역캠이면 같은 레벨 꼬치로 태어났어도 10 알파메일이야 잘 먹고 잘 산다. 여자라서 꼭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야 진짜 이런 그 참 나 이게 카페 운영한다는 게 진짜 좋은 게 집단지성. 어 그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맞잖아. 솔직히 남녀 먹이사슬 최상위에는 누가 있어? 맨 꼭대기에는 잘생긴 알파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쁜 여자가 있고 어? 그 다음에 평범한 남자가 아 그 다음에 좀 이쁘장한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평범한 여자가 있고 그 밑에 평범한 남자가 있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어쨌건 상위 1% 이 피라미드 먹이사슬 남녀 먹이사슬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건 어쨌건 알파메일이라는 얘기지. 인정하지 솔직히.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난 여자여도 결론적으로 알파메일 앞에서는 평등하다 그러지 않을까? 아니야? 맞아. 연예인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자 연예인이 돈이 많아 남자 연예인이 돈이 많아 남자 아이돌이 돈 많아 여자 아이돌이 돈 많이 벌어. 내가 봤을 땐 남자 아이돌이 돈 훨씬 많이 벌어. 왜냐면은 여자 어쨌건 남자 아이돌이 있으면은 여자 팬덤이 어쨌건 다 여자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 어 맞아. 어 그래. 어쨌건 소비를 하고 문화 쪽에서도 소비 문화 계층에서 이 소비를 하는 계층은 여자가 더 많이 소비를 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팬덤 장사를 하는 그런 아이돌 장사도 여자를 타겟으로 해. 왜냐 임영웅 봐봐 여러분들. 어 무명 가수였는데.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나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대성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도 이제 진짜 저기 같아. 여자보단 남자가 최상위가 그거 같아. 그지 임영웅. 맞아 남자가 더 돈 많이 번다 했어. 그래서 이제 남자 솔로 가수들이 다 죄다 트로트 해가지고 미스터 트로트를 이제 등용문으로 삼으려 그러잖아. 성공하려고 임영웅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도 여자 버전으로 안 나온대. 수식이 없어. 그치 수요가 없어. 그래서 헌칠하게 생겼는데도 이성 문제로 방송 타고 구설수 오르기 싫어서 뭐 PT 트레이너로 일하는 주변 남자애들도 아주매미나 돈 많은 여자 회원들한테 조공 파티로 선결제 300회 400회씩 결제받아서 방송 같은 거 안 하고도 월 몇천에서 억가이 벌더라. 그게 별풍이랑 다를 바가 없다. 역해말 왔구나 능력 안 되는 여자는 취집 찬스도 쉽게 오지 않는다. 꼬추랑 비슷하거나 사는 거 더 빡빡하다. 왜냐면 서른 중반 꺾이면 주변에서 이성으로도 안 봐주거든. 신체적인 능력도 남자보다 딸리고. 야 일마 뭐야 일마 이거 완전 현자야 뭐야. 이거 정말 그 남녀의 생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 존나 똑똑한 사람이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역캠을 막 보고 와 존나 부러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진짜 각 우리가 인터넷 방송만 보다 보니까 뭐 역캠이 이번 달에 10억을 벌었어? 하겠지만 이 여기 떠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연예인이 아닌데도 일반인들 중에서도 얼굴이랑 와꾸가 너무나도 잘 나갔고 더한 벌이를 한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부러운 건 상관없는데 그걸 안 입고 하는 건 잘못되는 거지. 아 그건 맞지. 부러워하는 건 상관없지. 부러워할 수는 있지. 그렇지. 그것도 아닌 게 내 친구 뜬금없이 BJ 한다고 못생김 역캠이라도 하려는데 그냥 역캠임. 누가 봐도 못생김. 실제로 봐도 못생겼고 화면을 봐서도 못생김. 근데도 월 500을 땡김. 나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내 입장에 존나 우울해짐. 사람이 싫어진다고. 씨발. 네 눈에만 못생긴 거지. 어떤 사람은 그 여자를 보고 어글리 섹슈얼이란 말이 또 있어. 뭔가 못생겼는데 몸매가 존나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야. 친구니까 못생겨 볼 수 하얘. 있는 거지. 피부가 또 하얗고 그런데 어글리 섹슈얼이야. 눈도 찢어지고 못생겼는데 뭔가 다른 구석으로 보면 어글리 섹슈얼이야. 그런 경우에는 돈을 또 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아예 신급으로 잘생긴 사람은 아예 그냥 다른 계층이야. 바티시. 그래 그래. 나? 내가 어떻게 바티시야? 아무튼 진짜 알토란처럼 잘 모아가지고 2억 넘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지. 남들이 벼락 부자 받아가지고 벼락
부자 돼서 이제 2억 쥐는 거랑 이 사람이 2억이랑 가치가 다르지. 근데 일단은 난 저 사람의 마인드가 부자인 것 같아. 얼마가 있냐가 중요한 거. 조여정 너무 이뻐. 나 조여정 진짜 좋아하는데. 그치. 조여정이 보면은 진짜 이게 진짜 미인형이야. 얼굴이 눈, 코 이렇게 딱 모이는데 삼각형 정확하게 잘 아주 저 그 성형외과에서 보는 그 관점이 있더만. 3:3:3이라던데 1:1:1 비율이 여기 딱 이렇게 비율 비율 딱 야무지잖아. 최근에 앞머리 내리고 엄청 저기 젊어 보이네. 근데 사극에서의 느낌이 진짜 좋아. 야인시대 최고 아웃풋인 듯. 야인시대 나왔었구나. 나 아직도 근데 조여정 보면 약간 그거 생각나. 그 마약 마약 구해줘. 그 있잖아. 마약 구해줘, 마약 구해줘 하잖아. 저 그 기생충에서. 마약 사줘. 맞아. 시계 방향 맞아. 시계 방향이 더 생각나. 맞아.